여러분 안녕하세요. 요리공작수의 하루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식조리 기능사의 육회를 만들어 볼 건데요. 제일 먼저 시험 문제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회 시험 시간은 20분으로 요구사항은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소고기는 0.3 곱하기 0.3 곱하기 6cm로 썰어 소금 양념으로 하시오. 두 번째, 마늘은 편으로 썰어 장식하고 잣가루를 고명으로 얹으시오. 세 번째, 소고기는 손질하여 전량 사용하시오. 다음으로 지급 재료입니다. 그럼 이상의 재료를 이용해서 육회를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제일 먼저 재료 세척 및 분리 작업을 진행해 주시고 배는 갈변되지 않도록 설탕물에 담가 보관해 준 뒤에 전처리 작업을 시작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대파 마늘부터 손질해 줄 건데요. 대파는 칼집을 넣어 안쪽에 있는 심은 제거해 주시고 곱게 다져 주세요. 마늘은 0.3cm 정도의 두께로 편 썰어 주신 뒤에 짜투리는 다져 주세요. 다음으로 배를 손질해 보도록 할게요. 배는 먼저 씨가 있는 부분은 사선으로 잘라 제거해 주시고 이후에 양 끝을 잘라 5에서 6cm 정도의 길이로 잘라주세요. 이후에 양 옆을 다듬어 직사각형 모양으로 만들어 주신 뒤에 0.3cm 두께로 편 썰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0.3cm 두께로 채 썰어 주세요. 채썬 배는 설탕물에 담가 보관해 주세요. 다음으로 잣가루를 만들어 볼게요. 먼저 잣에 곶갈이 있다면 곶갈은 떼주시고 밀대를 이용해 밀어낸 뒤 키친타올 양 옆으로 비벼가며 잣가루를 만들어 주세요. 다음으로 소고기를 손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핏물을 제거한 소고기는 두꺼운 기름이 있다면 제거해 주세요. 육회고기는 채 써실 때 고기 결 반대 방향으로 썰어 주셔야 부드러운 식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요구사항에는 없지만 최대한 결 반대 방향으로 채 썰 수 있도록 작업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따라서 결 반대 방향이 6cm 정도의 길이가 나올 수 있도록 0.3cm 정도의 두께로 뽑아 주세요. 이후에 0.3cm 두께로 채 썰어 주세요. 만약 시험장에서 고기의 결 반대 방향으로 썰기엔 고기의 길이가 짧게 지급된 경우에는 고기를 옆으로 포떠가며 길이를 늘려주신 뒤에 채 썰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모든 전처리 작업이 끝이 났고요. 이제 육회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탕물에 담가놨던 배는 수분을 제거해 주세요. 육회는 밑간해 주도록 할게요. 다진 파마늘, 소금 3분의 1 작은 술, 설탕 반 작은 술, 깨는 소량 부셔서 넣어주세요.
후춧가루 소량, 참기름 반 작은술, 파마늘이 뭉쳐진 부분이 없도록 잘 풀어가며 양념해주세요. 완성 접시는 넓은 접시에 담아주시고 제일 먼저 배와 마늘을 완성 접시에 둘러 담아주도록 할게요. 먼저 접시에 배를 네 방향으로 나눠 담아주세요. 다음에 배 사이사이를 조금씩 넓혀가며 원형으로 만들어주세요. 만약 시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둘러 담지 마시고 네 방향으로 정갈하게 담아주세요. 이렇게 둘러 담은 배 위에 마늘을 펼쳐주도록 하겠습니다. 마늘을 둘러 담아 주실 때는 휘어져 있는 방향이 일정하게 되도록 담아주세요. 이렇게 정리한 배와 마늘 위에 소고기를 얹어주시고 위에 잣가루를 뿌려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육회를 완성해봤고요. 이제 육회를 간단하게 평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고기의 크기가 6 곱하기 0.3cm 정도가 되는지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배의 크기는 요구사항에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어느 정도 일정하게 나왔는지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 완성품에 소고기의 핏물이 물들어 지저분해 보이진 않는지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네 번째, 잣가루를 고명으로 사용했는지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을 마무리해 보도록 할 건데요. 혹시라도 궁금한 점 있으신 분은 밑에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